B1A4 노래 거의 다 만들지 않았어요? 네. 근데 어? 어떻게 작곡 공부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아는 B1A4 히트곡 다 만들었어요, 이 친구.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솔로 선화대. 그럼 어떻게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은 제가 연습생 때 그냥 저희 팀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뭐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노트북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작곡 프로그램을 하나 깐 다음에 있었어요. 네, 시작을 해봤는데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너 어떻게 하냐? 네, 하나씩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마우스로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찍기 시작하는데 이 이게 막 피아노 곡이 되고 막 이게 곡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악보를 몰라도 사실 작곡을 할 수 있는 사실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피아노 곡을 만들었는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녹음을 하고 어떤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제 다 같이 연습 중인데 원래 거기다가 옆에다가 제 노래를 틀어놨었어요. 제가 해놓은 거를. 근데 이 노래 뭐냐고 너무 좋다 이래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들려줬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회사도 들려줬는데 회사에서 막 타이틀까지 막 생각도 하고 네, 막 처음에 막 엄청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네. 그 처음에 반응 뜨거웠던 노래가 뭐예요? 우리가 아는 노래? 잘자요 굿나잇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잘 됐잖아. 네, 그 노래가 저 처음에 제일 잘 됐어요. 이게 사실 저도 뭐 이거 해봐서 알지만 이게 천재끼가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제대로 작곡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진짜 천재끼가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은 그 뭐 배우도 하고 있고 또 가수 뭐 저작권 많이 있을 텐데 얼마나 봅니까? 진짜 신기한 게 수입에 대한 질문은 무조건 박명수 선배님. 궁금해요. 수입하고 첫 키스 마지막 키스. 여러분 천마하고 끝마하고 헤어짐 또 좋아하세요. 헤어짐. 그리고 페이도 좋아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수입이 얼마라고 물어보긴 뭐하고 구조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 어디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저작권이겠지. 네, 저작권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저작권이. 아, 그렇습니까? 지금도 쏠쏠하게 들어옵니까, 저작권이? 매달 왜냐면 저 얼마 전에 IOI 노래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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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네 이야 마지막 노래 아이고 히트곡이 많이 됐을 거예요 이제 아 진짜 부럽네요 진영아 사랑 아니